안녕하세요.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귀 파트 진료 맡고 있는 배성훈이라고 합니다. 진주종성 중이염은 이제 중이염의 어떤 한 종류인데요. 진주종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진주처럼 실제로 생긴 종양이라고 해서 진주종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진주종은 이제 다른 이제 암 뭐 이런 거랑 다르게 양성 종양의 일종인데요. 그냥 귀 안에 귀지가 꽉꽉 쌓여서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킬 때 이제 진주종성 중이염이라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진주종성 중이염은 이제 암처럼 몸에 퍼져서 생명을 위협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주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고요. 커지면서 주변 조직을 녹이면서 커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달팽이관이나 평형기관, 안면신경, 뇌 까지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안 되고 방치되다가는 뇌에 결국에는 농양 같이 세균 감염이 생겨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진주종이 왜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진주종은 이제 귀지가 쌓여서 생기는 거라고 했는데요.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제 고막인데 고막이 원래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고 여기서 이제 고막도 피부기 때문에 각질이 생깁니다. 그 각질이 점점 밖으로 자라나면서 귀 밖으로 나오는 게 이제 귀지인데 고막에 구멍이 나거나 고막의 안으로 이렇게 함몰이 돼서 주머니 모양으로 생겨버리면 귀지가 밖으로 자라지 못하고 안에서 자기들끼리 뭉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뭉쳐서 점점점 커진 게 바로 진주종이 되는 겁니다. 진주종이 어디에 생기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고막이고요. 여기가 귀. 이쪽이 코 제일 뒤쪽이고요. 그래서 고막 뒤쪽 공간을 중이라고 하고 여기에 진주종이 발생하면서 진주종성 중이염이 되고요. 구조를 보시면 옆에 달팽이관이 있고 평형기관이 있고 여기는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종이 여기서 점점 커지게 되면은 달팽이관이 깎여서 손상이 되면서 난청이 생기고 평형기관이 손상이 되면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뇌까지 들어가면서 사망에 이르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발견 즉시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선천성 중이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천성 중이염의 치료 원칙은요, 발견 즉시 수술하는 겁니다. 보통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아과나 이비인후과에 가서 아기가 감기 걸려서 귀를 보다가 뭔가 있어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보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때도 이제 진주종이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CT나 아니면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 진주종인 게 확인이 되면은 수술이 바로 필요합니다. 늦추면 늦출수록 진주종이 커지고 주변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수술이 점점 더 까다롭고 더 파괴적인 수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 즉시 수술하는 게 좋고요. 후천성 진주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발견 즉시 수술하는 게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후천성 진주종도 점점 자라기 때문에 더 커지고 나면은 조직 손상이 커지고 수술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발견 즉시 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진주종 치료의 원칙입니다. 선천성 진주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막 이제 우연히 발견되기 때문에 예방을 하거나 이런 방법은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후천성 진주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귀에서 가끔 고름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귀에 통증이 잠깐 생기거나 심하진 않아요, 통증이. 근데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청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인데요. 진주종이 생각보다 청력이 아주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청력의 불균형, 보통 이제 일직성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청력의 불균형이 있으면은 꼭 병원에 가셔서, 사실 진주종은 귀를 보기만 해도 진단이 쉽게 되거든요. 꼭 이비인후과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